이제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좀 어렵네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려운가 하면 이 연대를 측정하는 게 워낙 그 2000년 전 서신이고 또 그 서신 속에 그 끊어진 사건들을 이어서 스토리를 추정하다 보니까 거의 수사관 수준으로 접근을 해도 이게 잘 아구가 안 맞을 때가 있고 굉장히 구조 자체가 복잡합니다. 안 그래도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은 고린도 후서 전체가 갖는 성격이 위로라 그랬습니다. 위로. 그 위로는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서신을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뜻밖의 많은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실수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 물론 이제 후에 보면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나중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내쫓으라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건 피차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전체 교회론적인 입장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지난주 다루었던 것이 고난이 갖는 문제였어요. 고난. 고난이 갖는 문제가 뭔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이를 세우도록,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에 감춰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난이 주는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봐야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진위가 가려집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덜 필요한지 이거 사실 구분 잘 안 돼요. 그런데 집에 불 나봐야 들고 나올 게 뭔지 제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뭘 먼저 들고 나와야 될까요? 애 없고 나와야죠. 뭘 생각을 합니까? 자고 있는 애 들춰고 나와야죠. 생명만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환난이 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그 교훈을 넘어서서 오늘 주제는 조금 생뚱맞은 것 같은데 이 속에 아주 그 목회론적이고 또 교회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선 잠깐 고린도라는 이 도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린도 도시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버려진 도시였습니다. 한 100여 년 가까이 황폐했던 도시인데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고 들어가면서 이 도시가 활기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도시가 그렇게 막 재건축이 되고 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상권이 살아난 지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게 개발의 역사를 보면 사실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흑석동 넘어서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강남 전부 논이었고 밭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꽤 오래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강남이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그때 강남이래야
흑석동 이쪽으로 영등포까지가 제일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기획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충현교회가 원래 퇴계로 쪽에 충무로 쪽에 있었어요. 시장을 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앞으로는 강남 개발 시대가 온다 해서 그 벌판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그냥 땅을 덩그러니 사셔가지고 교회 이전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죠. 목사님 이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혼자 간다고 그러고 그냥 사표를 거의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할 수 없이 절충한 게 아 그러면 지금 그 땅은 너무 크니까 반은 팔아서 절반에다가 옮기십시다. 이렇게 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 가운데 벌판이든 산골짜기든 우리는 교회가 이사가는 곳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대박을 만난 겁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신통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또 이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따라갔다가 개발붐에 얹혀서 이제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죠.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개발의 역사를 보면 고린도 도시도 이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질 무렵에는 도시가 한창 부흥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알렉산드리아, 로마 다음으로 모든 물량이 유통되는 그런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바울은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도시에 사실은 전도하러 개척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아덴에서 쫓겨서 항구 도시로 오게 되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를 만나 그 집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죠. 이 당시는 이렇게 공식적인 건물이 있고 모이는 회당이 있는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전부 고린도 교회라 하면은 우리가 자꾸 건물을 이해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가정 단위의 교회입니다. 해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한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그가 에베소로 떠납니다. 에베소로 떠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피폐된 데다가 큰 기근이 일어나서 그 사실상 본부교회인데 선교 영역으로 치자면 본부교회 아니겠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세워진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주었던 그 사도들이 고향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혜를 나누고 입은 우리로서 이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 헌금 좀 하자. 이렇게 이제 공지가 싹 돌았어요. 그 약속을 고린도 교회도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앞으로 넘겨서 16장을 보시면 1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하죠. 1절부터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연보를 계획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막 열받아가지고 흥분해서 연보하면 그게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없으니까 2절을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아무래든지 사도가 오시면 더 사람들이 좀 연보가 과한 연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역에 동의가 되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만 연보를 미리 해두었다가 계획성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음악 틀어놓고 무드 잡아놓고 그냥 여러분 이래도 짠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연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감성이 기초된 좀 부풀려진 과장된 연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의도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성 있게 헌금을 하라 그 말이에요.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 말이에요.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는 말은 헌금을 너희가 헌금을 거둬두면 내가 가서 누구 사람을 시키든지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을 전달하겠다.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사실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이 말은 나도 그때 갈 수 있으면 나도 함께 가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못 갔어요.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선생님 계실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교회가 지금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붕괴음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유사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가르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연하게 선생님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왜 방문한다 그래놓고 사도라는 사람이 말을 자꾸 바꾸느냐? 왜 온다 그랬다가 오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 사람 이중인격자 아니냐? 이런 이제 인격적인 공격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해줘요. 자,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사도 바울이 잠깐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방문했을 때 더 심각한 공격을 받게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볼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더 맹렬한 공격을 받고 그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르쳤던 정말 몸으로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은 산고 이상의 고통을 감내해내면서 낳은 교회 같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으르렁대면서 목동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겪어야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배신의 현장이죠, 배신. 목회하면서 그런 걸 겪을 때 정말 무너지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2주간에도 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자식같이 아끼던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아주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한 10년 가까이 데리고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좀 배우고 오라고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또 사고를 쳤어요. 부교역자인데.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나이는 점점 부교역자로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다시 거뒀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다시 거뒀어요. 그런데 또 다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픔을 안겨줬어요. 깊은 아픔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머무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나갈 때 또 한바탕 이제 그 자기 스승격인 선생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이걸 주변에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굉장히 좀 아프셨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제 자식인데요. 자식이 욕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애비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욕했겠죠. 하나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그 녀석이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좋은 목회자로서 잘 성장하는 것만이 제 소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요. 베드로는 마지막 자리까지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걸 유심히 깊은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사일을 또 장로님 사역을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일은 교회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교회 일은 딱 마음 맞춰가지고 하룻밤만 딱 불 붙이면 웬만한 건 다 끝나요. 근데 진짜 교회 일이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숫자로 계산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답도 없어요. 공식도 없어요. 이거 다 그대로 겪어내야 돼요. 그 외엔 답이 없어요. 이 어떤 후배가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뒤집어져서 가끔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어요. 형님, 이거 이렇게라도 이거 먹게 해야 됩니까? 막 열을 내가지고 물론 이제 선배 앞이니까 허물 없으니까 뭐 좀 마음 풀어서 좀 격렬한 표현도 하겠죠. 그때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개 목사, 네가 그거를 겪지 않으면 그 목회 현장은 절대 네 목회 현장이 될 수가 없어. 네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그걸 다 겪어낼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건 네 목회가 되지 않아.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저도 어줍지 않게나마 그 과정을 다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는 끝이 없어요. 매년 새로운 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뭐 이 정도 하면 뭐 알 듯한데 천만해요. 알기는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목회라는 게. 근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그런 표정을 너무나 아리게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잘 유심히 보십시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잠깐 방문했다가 맹렬한 공격을 받고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아주 인격 모독에 가까운 대접을 받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할 텐데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이 바울에게 무슨 공격을 했는가 제가 몇 가지를 좀 그 요소요소해서 추려봤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첫째가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왜 저렇게 고난을 매달고 다니냐. 저건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어떻게 고난이 끊이질 않냐. 두 번째, 왜 그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과 비해서 활력이 없냐. 약간 뭐 말도 어눌하고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늘 이렇게 뜨고 있고 그러니까 좀 볼품도 없고 그러니까 외모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일까? 우리가 보통 이제 외모로 사람을 사실 판단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세 번째, 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아볼로 선생님은 막 설교를 하면은 진짜 이게 딱 눈앞에 그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양반은 설교를 하면 페이퍼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뭔가 혼자서 주문해요도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은혜도 없고 감동도 안 되고 이런 시비가 있었어요. 또 넷째, 이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데 왜 자꾸 말을 바꾸냐, 왜 방문한다 그랬으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냐, 왜 방문한다 그랬다가 오지도 않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다섯 번째는 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례를 또 안 받느냐? 그것도 수상하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그가 여기저기서 가끔 헌금을 모금하는데 그건 믿을 수 있냐? 중간에 뚱쳐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를 하기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시비가 사도권에 대한 시비인데 다른 사도들처럼 추천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왜 시작됐는가?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뒤흔드는 문제가 사실은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거짓 속임수에 교인들이 여론몰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거기에 이제 그 말이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어서 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더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더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섬겼던 사도 바울의 이런 인격 모독에 대한 문제까지 거짓말로 맹공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왜 자꾸 말을 바꿨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변명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장으로 다시 옮겨주세요. 1장으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간다 그린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했고 후에 형편상 어떤 속사정 때문에 가지 못한 것도 양심에 따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싶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도 나의 마지막에 자랑이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설정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목회자의 제일 영광은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되기엔 아직도 멀었지만 또 제 목회의 가장 큰 자랑은 우리 3.1교회 청년들이고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지키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 문제는 제가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게 있어요. 제가 동역하는 동역자들, 장로님들, 특별히 성도들 어디 가서 한 번도 폄하하거나 손괴시키는 발언을 저는 안 합니다. 그거는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특별히 목회자들이 동역하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같이 동역하는 밑에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말을 함부로 할 때가 거북스럽게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럼 자기 목회 현장에 대해서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제가 졸업하고 제가 나온 학교도 세계 최고 좋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나온 대학, 제가 나온 대학원 제일 세계 최고의 대학과 대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관악구에 있는 학교 부럽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피차가 자랑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제 목회 저 끝날 즈음에 큰 자랑거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동료들을 만나면 우리 청년들 칭찬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탄을 하면서 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녀석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즐겁고 기뻐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즐겁잖아요. 청년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즐겁던데요. 기운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 같아요. 진짜. 바울이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끝에 재밌는 말을 해요. 14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교육자들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지난주서부터 금요일 오전에 10시부터 처음으로 우리 교육자들 한 50여 명, 학교 가는 분들 빼고 50명 가까이 저희 시관 2층에서 목회 현장에 대한 좀 공감을 위해서 목회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목회학 강의. 이것은 학문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어쩌면 진짜 목회학 강의 시간이 되죠. 왜냐하면 한 현장에서 같은 동역자로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 앞에 담임 목사로서 목회 현장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목회학 강의 아니겠어요? 첫 시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지난 금요일날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또 이제 면접을 통해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또 저랑
그 이전 시간부터 함께 동역에 한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층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가 한 시간 반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간단한 풀 스토리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드백이 좀 오는데 미처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너무 잘 알게 됐다고 그런 이제 담담한 평가를 적어 보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의 자랑이 돼야 되고 저도 그분들의 앞으로의 더 창창한 목회 현장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1교회가 아직은 서로 부분적으로밖에 잘 몰라요. 난 우리 장로님들 보면 불쌍해요. 왜 불쌍하다고 표현을 하냐 하면 저희는 그래도 교회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월급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 살아요. 교회 재반 무슨 복잡한 일들로 불려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딱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리더들의 그 속의 헌신을 잘 모르죠. 얘기를 안 하니까. 또 그런 걸 일부러 막 나 이번 주에 이런 거 했습니다. 뭐 광고하는 분도 없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슬쩍슬쩍 이제 담임 목회자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예를 들다가 이야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본 게, 느낀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십시오. 뭐 딱 그거 안 보고 막 그냥 큰일이 난 것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으르렁거리지 마시고 아 저분이 저렇게까지 표현할 때는 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겠다. 이게 기다려주는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옥 목사님 얘기를 했죠. 정말 어떤 부교역자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이후에 그분을 다시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었어요. 아, 목사님 그런 분을 어떻게 다시 저기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아, 안 될 텐데요. 안 됩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후에 사석에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걔를 믿냐? 하나님을 믿지? 그게 우리의 사실은 진짜 리더십이에요. 야, 내가 걔를 믿냐? 하나님 믿지? 그런데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거래야 부분밖에 몰라요. 뭘 알겠어요? 30년 넘게 평생 부부로 사는 사람도 매일 깜짝깜짝 놀래는데 응? 저희 집사람 매일 저한테 놀래요. 매일 새롭다 그래요. 매일 새롭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내가 갈게. 그 계획을 내가 어찌 경솔이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성경만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를 도대체 써놓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뒀으면 내가 가지러 갈게 사람을 보내든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왜 온다고 안 오느냐 당신? 이중인격자 아니냐? 왜 자꾸 말을 바꾸느냐? 사도가 가짜니까 자꾸 바꾸는 거 아니냐? 뭔가 썸씽이 있지? 자꾸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예 했을 때도 진심이다. 어찌 예의하면서 속으로는 안 갈 건데 뭐
이루고 예예하는 이중 인격자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진 않는다. 성경을 또 볼까요? 17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내가 안 갈 마음으로 예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갈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후에 내가 못 갈 사정이 있었다. 이제는 못 갈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왜 못 갔느냐. 아주 기가 막힌 사정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그걸 이렇게 밝힙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문어체로 써가지고 설명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분명한 치리와 권징에 대해서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사도들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내가 그때 갔으면 너희들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내 성격을 아니까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할 때 내가 그때 약속대로 갔으면 그때 총 빼들어 가지고 다 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 안 간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다린 거예요. 결국은 그걸 기다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설명을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10장 8절을 보세요. 10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형제들만. 8절 한 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다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안 간 이유는 자기의 성격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볼 때 감은 틀림없이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해가지고 다 잘랐다 그 말이에요.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바울이 그거 충분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넉넉히 하고도 남았죠. 그러면 일은 정리가 됐을 텐데 교회는 깨져요 안 깨져요? 교회는 박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성격상. 그가 선교여행 세 번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자, 1장 23절을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정확하죠? 내가 그때 가지 않은 것은 약속을 어길 목적으로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를 아껴서 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그랬던 이유로 가지 않았는데 가지 않았던 까닭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이 바울의 서신의 권면을 듣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는 여기 이제 많은 저녁 예배 때는 많은 리더들이 앉아 계신데 진짜 좋은 리더는 리더가 앞에 나와서 정리를 해주고 솔선수범을 하는 것도 좋은 리더십인데 최고의 리더십은 리더가 안 보이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리더는 3.1교회 담임 목사는 누군지 잘 몰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리더는 앞에 나서지 말아야 돼요. 뒤에서 진원들을, 성도들을 스스로 잘 하도록.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뭐 바울 같지 않지만은 좀 방울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방관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냥 조금 기다리면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수습이 돼요. 근데 그때마다 최고의 책임자인 리더가 간섭을 하고 정리를 해서 하면은 약해집니다. 공동체가 약해져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좀 상처가 나겠죠.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매듭이 되어질 때 누가 제일 이득을 보냐면 그걸 겪어낸 성도가 이득을 봐요. 근데 만약에 그때 최고의 책임자인 리더가 나서서 야, 너 왜 그렇게? 너 이쪽으로 빠져! 넌 저쪽으로 서고! 정리를 해버리면 성도들의 신앙이 결국은 어떻게 탈바꿈하냐면 전부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돼요. 뭐 하나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자들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담임 목사는 누군지도 몰라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 많은 리더들이 계시지만 항상 진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빠져주고 그러나 정 마지막 아 이거는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타이밍이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한 번쯤은 보살펴주는 또 타이밍도 필요하겠죠. 이것을 그래서 누군가 목회를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바울의 목회적 흐름과 교회적 상황을 통해서 또 큰 유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